안녕하세요. 앞으로 총 4번의 커피 수업을 진행할 김인혜 강사입니다. 무지개 노인대학에서 지금 커피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 동안에 4번의 수업 동안에 앞으로 커피에 대해서 좀 재밌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14년 동안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3년째 커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커피를 할수 있었던 건 커피를 마시는 것만큼 커피를 만드는 일이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도 나의 취향에 맞는, 나에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는 커피가 어디에서 자라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커피의 품종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생두를 가지고 왔어요. 생두 혹은 커피콩이라고 하고요. 이 콩은 우리가 밥 반찬으로 먹는 그 콩처럼 이렇게 채로 먹지는 않죠. 불에 구운 후에 그리고 갈아서 우린 물을 마시는 거죠. 자, 생두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그맣고 뭔가 색깔도 우리가 보고 있던 원두하고 정말 다르게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생두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이두 가지의 생두가 왜 이름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 커피콩은 지금 보이시는 이 콩이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평한 곳과 평평한 곳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끔 커피 체리 안에 두 개의 콩이 들어있어요. 이 커피 콩이 들어있는 커피의 과일 부분, 커피의 열매 부분을 커피 체리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그 과일 중에 체리 있죠. 체리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겨서 커피 체리라고 하고요. 이 커피 체리를 열매 부분을 우리는 먹지 않고 이콩 부분을 사용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죠. 이 체리 부분은 버리고 이 씨앗 부분을 이용해서 커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커피가 어디에서 자라는지 한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 체리와 커피 나무가 자라는 곳들, 커피의 이름들에서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양한 커피 이름들 알고 있죠. 뭐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뭐 케냐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자라는데요. 이곳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는 모두 적도에서 북위 남위 25도 정도의 매우 따뜻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열대 혹은 아열대라고 하죠. 열대, 아열대 지방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정말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요. 햇빛이 좋고 평균 기온이 높아서 추위에 약한 커피나무가 자라기 적합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래서 커피가 자라기 좀 어려운 구조죠. 요즘에는 이제 온난화 때문에 30도까지도 커피나무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남단, 전라도 쪽에서 커피나무가 자란다고 저도 TV에서 본것 같네요. 어쨌든 이곳을 커피 벨트라고 불러요. 혹은 커피 산지라고도 하고요. 이 커피 산지에서는 커피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체리가 열리는 데까지 3년이나 걸린다고 해요. 근데 또 체리를 안정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2년이 더 걸린대요. 총 5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오랫동안 커피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가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병충해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도 하면서 농부들이 농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커피나무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높이가 무려 15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2m에서 3m 정도로 이제 열매를 수확하기 좋게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커피체리를 수확할 때가 되면은 커피 산지는 매우 바빠질 거예요. 그때를 이제 하베스트라고 하는데요. 주로 대부분의 커피 산지는 9월 말 전에 커피를 열매를 다 수확한다고 해요. 근데 나라마다 농장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건의 특성이 달라서 수확할 때 방식도 달라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서는 임금이 낮고 그리고
그리고 소규모 농장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작고 사람이 임금이 적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커피 체리를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핸드픽이라고 하고요. 잘 익은 체리만 골라서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반면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커피 농장의 규모가 엄청 커요. 스테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이 스테이션에서는 농장의 규모가 워낙 커서 이제 사람이 아닌 기계가 커피 나무를 흔들어서 수확하는 방식이죠. 엄청 큰 나무에서 기계가 막 흔들어서 나무에서 우수수 커피 체리가 떨어지는데요. 물론 빠르고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잘 익지 않은 커피 체리도 분명 같이 떨어지겠죠.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브라질은 아무래도 품질이 조금 균일하지 않은 체리가 섞여 있어서 맛이 이제 에티오피아처럼 핸드픽을 하는 곳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커피 체리만을 씨앗을 얻기 위해서 가공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가공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다양한 가공 방식을 농장주들이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전통적인 방식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티오피아를 제가 생두를 가지고 왔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름이 써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원 코케 내추럴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투 띠에라 워시드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맨 끝에 써 있는 이름 내추럴 그리고 워시드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배울 가공 방식이에요. 두 개의 생두를 보면은 이렇게 같이 썼을 때도 색깔이 다르다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지금 내추럴 생두를 보면은 색깔이 어떤가요? 약간 노르스름하고 뭔가 약간 색깔이 균일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시드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청록색, 살짝 연두빛을 띠고 있는 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두를 그린빈이라고도 하거든요. 어쨌든 두 가지의 색이 다르네요. 이 색이 왜 다른지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와인 좋아하시나요? 저는 와인을 좀 좋아하는데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두 가지 와인이 있죠. 색이 혹시 왜 다른지 아실까요? 두 개의 색은 물론 품종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공 방식 때문이기도 한데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포도의 껍질채로 그냥 가공을 하는 거예요. 화이트 와인은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과육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죠. 껍질은 붉은색이죠. 보라색 계열이라서 가공을 하고 나면 레드 와인은 붉은색이 되는 거고요. 화이트 와인은 사실 흰색은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연두빛을 띠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육에서 온 색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커피도 와인과 똑같아요. 사실 커피 가공 방식은 더 전통이 오래된 와인에서 대부분 가져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지금 이렇게 생두의 색깔이 다르기도 하지만 맛도 달라요. 내추럴 같은 경우엔 뭔가 약간 과육의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고 좀 더 점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맛도 뭔가 과일의 단맛 그리고 꽃 계열의 향기가 나요.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연산의 산미, 약간 레몬처럼 청량하고 상큼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깔끔한 뒷맛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맛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와인처럼 가공 방식 때문인데요.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리채로 햇빛에 말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 고추 같은 거 말릴 때 그냥 햇빛에다가 바닥에 널어서 말리잖아요. 그렇게 햇빛에 이렇게 고르게 펴서 말린 후에 사람이 갈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어 주기도 하고 손으로 뒤집어 주면서 이제 고르게 마를 수 있도록 해서 그 껍질이 마르면 껍질을 벗겨내고 딱딱한 또 속껍질을 벗겨내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생두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개의 생두가 이렇게 너무 귀엽죠. 사실 에티오피아 생두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좀 보여드리기 어렵기는 해도 정말 이렇게 작고 귀여워서 평소에 보시던 원두랑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워시드 어떻게 가공할까요? 이거는 당연히
체리를 없애겠죠. 그래서 체리를 먼저 말랑말랑할 때 그냥 다 벗겨요. 그거를 펄핑이라고 해요. 이렇게 펄핑을 하고 나면 그 끈적끈적한 펄핑이 살짝 묻어있는 딱딱한 껍질째로 전체 다 물탱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탱크에 들어가서 끈적끈적한 부분을 없애고 딱딱한 껍질이 나오면 그 채로 다시 말려요. 그리고 마르면 딱딱한 껍질을 또 한 번 탈곡이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씨앗이 얻어지는 거죠. 정말 많은 공정이 들어가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요. 커피가 자라는데 무려 5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공을 거쳐서 또 이거를 우리는 그냥 먹지 않는다고 했죠. 당연히 불에 가열을 하죠. 그거를 로스팅이라고 해요. 로스팅을 하는 기계를 로스터기라고 하고요. 그게 커피를 볶아주는 기계인데요. 그 기계를 통해서 생두를 가열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상태, 원두가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이 각각의 생두를 볶아서 이렇게 원두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는 내추럴, 하나는 워시드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생두가 다른 것처럼 원두도 살짝 다르다는 거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하나는 뭔가 원두의 가운데 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원두 가운데 노르스름하게 뭔가 선에 남아있어요. 이 가운데에 남아있는 아주 얇은 껍질, 정말 땅콩 껍질처럼 이렇게 손으로 착 하면은 바스러지는 얇은 껍질을 음피라고 하는데요. 그 음피가 내추럴에는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워시드에는 음피가 남아있어요. 정말 어디에서 딱 아는 척하기 좋은 정보죠. 그래서 이 가운데의 선을 센터컷이라고 하는데요. 센터컷 안에 노란 껍질이 남아있다. 그러면 워시드. 노란 껍질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네. 그러면 내추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각각의 가공에서 느껴지는 맛의 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좀 내추럴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커피를 고를 때에도 제가 직접 로스팅한 콩이 아니라 이렇게 사서 마실 때에는 내추럴을 좀 고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취향을, 나의 취향을 아실 수 있도록 기회가 되신다면 꼭 두 가지 가공 방식 다 드셔보신 후에 나에게 맞는 취향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취향에 맞게 고르실 때 우리는 오늘 품종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보기로 했었죠. 품종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두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콩이 동글동글하고 뭔가 색깔이 균일하지 않고 약간 짙은 노란색 계열로 보이는데요. 이 콩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에티오피아하고 전혀 다른 품종이에요. 혹시 TV 광고에서 아라비카 100% 들어보셨나요? 아라비카 100%. 왜 이렇게 아라비카를 강조할까요? 아라비카 뭔지 아시나요? 아라비카는 품종이에요. 우리 나물에서도 콩나물 있고 뭐 숙주나물 있고 시금치 있는 것처럼 이 품종들이 다양한 품종이 있는 것처럼 커피에도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품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에티오피아처럼 아라비카라는 품종이 있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렸던 품종처럼 이거는 로부스타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하지만 로부스타는 아마 거의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인스턴트 커피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100% 아라비카죠. 왜 아라비카를 이렇게 광고에서 강조를 하느냐. 더 맛있고 비싸기 때문이에요. 맛이 훨씬 좋아요. 향미가 우수하고 산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로브스타 같은 경우엔 향미가 떨어지고 쓴맛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두 가지의 품종은 약간 이제 특징이 다른데요.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좀 약해요. 그 이유가 카페인이 적기 때문이에요. 로브스타 같은 경우엔 아라비카의 카페인의 거의 두 배 정도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병충해 좀 강하다고 해요. 하지만 맛은 아라비카가 훨씬 좋은 거죠.
앞으로 우리는 아라비카라고 하는 품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아라비카를 이용해서 핸드드립이라는 커피를 내려볼 예정이에요. 핸드드립은 집에서 특별한 혹은 비싼 도구 없이도 내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도구인데요. 이 핸드드립은 위에 아래 이렇게 도구가 두 가지가 있고 또 여기에 보이시는 주전자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 도구의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나의 취향에 맞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취향이 어떤 커피가 더 맛있다 혹은 어떤 커피가 제일 맛있는 커피다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나의 취향을 찾아서 그 커피의 그 맛에 맞는 커피를 고르시는 방법과 커피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향은 다양하고 취향에는 레벨이 없거든요. 그래서 취향을 먼저 찾으시는 것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커피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